안녕하세요, 백미암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5월, 6월 달을 맞이하는 네. 개띠분들의 또 월별 운세를 선생님과 네. 알아볼게요. 개띠분들 5, 6월을 알아볼게요. 우리 개띠분들이야 5월에는 마음이 자꾸 콩밭을 가네요. 여기 콩밭으로 갑니다. 네. 자꾸 싱숭생술하고 뭔가 생술하고 말도 빗나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자꾸 외롭고 허전하고 이 개띠분들 나이에서 약간 뒤쪽으로 중반에 그러니까 중년에서 약간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중년에 지금 계신 분들은 갱년기이신 분들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갱년기이신 분들도 이 증상이 좀 많이 악화될 수 있고요.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게 또 같이 올 수도 있어요. 또 젊으신 세대 같으면 20, 30대든 30대든 뭐 이렇게 또 산후 우울증 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뭐 요 지금 봄에 또 출산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진다.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분들한테 제가 처방을 내려드릴게요. 처방을 내려드린다면 5월 달에는 집에 계시는 날보다는 밖에 계시는 날을 더 많이 하세요. 좀 활동을 차라리 해라. 밖에 예를 들어서 뭐 형제지간이 계신다면 형제 뭐 동생네 좀 들어가서 기거를 조금 다만 얼마라도 하시다가 나오신다든지 뭐 자매들끼리라면 동생네 가서 언니네 가서 좀 지내시다 오신다든지 어떠한 이렇게 해서 혼자 갖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네. 보내면 좋다는 거네요. 네. 식구들, 가족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인분들, 친하신 분들, 뭐 아는 언니, 동생, 뭐 형이든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몸보다 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병세로도 타고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흔한 말로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? 뭐 어떤 표현을 할까? 금방 죽지 않는 거 있죠, 왜? 잡초요? 아니. 병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병을 좀 급성이 아닌 거 있죠. 급성이 아닌 거. 뭐 저 정도는 수술 뭐 한두 달 있다 해도 돼.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야 저건 올해 안으로만 하면 돼.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. 그런 것들 밀어놓고 바빠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촉촉촉 쳐도 이빨 같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빨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충치가 아주 심하지 않아서 그냥 뒀는데 지금 그렇게 밀어놨던 게 있다면 지금 치료를 좀 해버리시든지 아니면 뭐 종기였다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티눈 같은 거 있죠. 아직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그냥 밖에서 불편해 하는 그런 거.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병이 그런 거예요. 병이 막 목숨에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몸에 지니고 있어서는 불편한 존재고 꼭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만한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오리거리 하세요. 치우세요. 얼른 몸에서 뽑아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짜낼 거면 짜내시고 찢을 거면 찢으시고 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. 하셔서 그 시간을 또 이제 뭐 휴식도 하시면서 나만의 어떤 시간으로 또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. 또 그렇게 하시면 또 누가 또 나를 돌봐주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시간을 또 그렇게 가지시면서 또 오르거를 지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. 저는 고래 처방을 드리겠습니다. 고래 가지시는 게 좋고요. 이분들 6월이나 7월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요. 6, 7월 유무렵쯤 가면 이분들 무슨 세문서를 잡는다 소리도 있어요. 세문서를 잡는다는 건 뭐 흔한 말로 뭐 차를 새로 사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바꾸신다든지 뭐 기동력 있는 원동력 있는 뭐 이런 오토바이를 뭐 새로 사시든지 아니면 뭐 가구를 뭐 바꾸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. 그러니까 이 세문서라는 거는 어떤 꼭 집을 표현을 안 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아주 왕창 구입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많이 바꿔버리시다든지 오래되고 퇴화된 걸 바꾸신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문서는 물론
문서 변동으로 예를 들어서 매매나 가게를 내놓으셨거나 건물을 내놓으셨거나 집 땅을 내놓으신 분들한테는 반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더 끝으로 가셔야 훨씬 왕성하실 거고 지금 이 무렵에 드는 문서들은 이런 걸 바꾸시는 거예요. 바꾸시는 이런 문서가 드시는 것 같으니 지출일 수도 있죠. 하지만 없으면은 가질 수 없는 지출이죠. 그런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르골은 이렇게 지나가시고 잘 드시고요. 드시는 거 잘 드시고요. 이거 젊은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잘 먹을 텐데, 그죠? 뭐 많이, 많이 드시고요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챙겨 드시고, 중년에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 드시고, 내 몸을 조금 보해라, 위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애정서는 애정서는 나쁘지 않습니다. 이분들도 뭐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도 뭐 친구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저 친구가 또 볼수록 괜찮네 한다든지 네 어떤 아까 제가 이렇게 사랑이 꽃피듯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뭐 하다고 싱숭생숭하고 우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들면서 이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. 이 운기가. 그러니 사람도 뭐 만나보시는 것도 교제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해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임자가 있으신 부부지간이나 연인지간에는 그러면 안 되시고요. 당연히 안 되시고요. 이분들 애정전선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분들 6월달에 이렇게 뭐 연인이든 부부 이렇게 짝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에 얽힐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다툼 아닌 다툼이죠. 그런 비슷한 걸로 그런 저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애초에 싹을 싹 안 가지시.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뜨끔하시다든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든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스톱하세요. 오래 못 갑니다. 뭐 네가 뭘 알아 하면은 네가 뭐 개맛을 알아나 똑같은데 아니에요. 오래 못 가요. 오래 못 가시니까 그거 뭐 3, 4, 5, 6개월 못 가 또 깨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진행하시지 마시는 걸로 제가 좋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.